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안목은 보물상자가 하나 있네요. 일단 지금 하트가 하나밖에 없고 회복 아이템도 없어요.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오보로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도 하트를 지금이라도 좀 주긴 주네요. 딱 3개까지만. 2개 끝인 건가? 끝이네 진짜. 보자. 일단 여기서 건너서 이렇게 오면은 보물상자인데 제가 왜 안 먹었을까요? 아까 여기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갔을 텐데 못 봤나 보네요. 아까를 지난번 이겼죠. 있어서 못 보고 지나쳤나 봅니다. 온 김에 먹고 가자. 요 아래서 가면 될 것 같고요. 인심 높이네요. 생각 같아서는 하트를 좀 더 모으고 가고 싶긴 한데 일단 진행을 해보죠. 바로 떨어지겠습니다.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돌아보는 데가 없겠죠. 지난번에도 없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적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안 죽어. 악의 결정. 새로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. 이제 보니까 피니쉬를 해야지만 죽나봐요. 하트가 더 급하죠.
다시 안 되네. 아, 하트 아니었습니다. 요 위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, 일단 불은 여긴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으면. 저런 뭐지? 일단 X쪽으로 연결은 돼 있네요. 빠져버렸네요. 박쥐들이 제도 많이 주네요. 오, 좋았어. 굿. 예비 목숨이 요정이었다는 게 아쉽지만 다 되었어. 쓰라고 있는 건데 눈 깊숙이 숨은 회석을 두드리면 문을 보였어요. 나 어디 갔던지. 눈이라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봅니다.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오이씨, 왜 빠지니? 지금 저주를 받았는지 칼을 못 꺼냈어요. 목숨이 아까워서 큰일 났어요. 일단 탄이 어디 들어있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그냥은 안 되겠는데.
들어야 돼. 뭐가 있겠죠? 뭐가 있다. 끈이 약해지고 뭔가 열리긴 했습니다. 아, 탄을 여기서 들고 가라는 소리는 온대. 가기 전에 비트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. 멀리도 가네. 돌을 치웠고요. 전체적으로 넘어왔습니다. 지금 요 빙빙 도는데 여기 중간에 돌로 가면 되는 건가 보다. 보여주렴. 바닥이 안 보여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. 이번에는 아예 아싸리 위로 꼭대기로 올라왔고요. 여기로 점프해서 올라탔습니다. 얘는 지금 천장까지 연결된 것 같고요. 여기는 전력 제주를 해서 절로 타는 느낌이긴 한데. 불대기가 있는 게 이쪽 길로 가도 될 것 같아요. 길로 가면 저 스위치를 당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로 도나요? 반대쪽은 하트. 마무리 공격이라더니 페이크였네요. 헐. 차있으니까 좋긴 하네요. 자, 여기 매달려서 어디서 떨어져야 되나. 저기인 것 같죠. 잘못 온 느낌인데. 줄이 있고 저기 위로 올라가서 돌아온 이유를 알겠네.
가는 걸 타야 되는
뛰어내렸는데 줄을 또 언제 잡고 있었던 거지? 여기 호박이 있었네요. 호박 옥돌 하나를 얻었고요. 어, 여기 어디가? 미안해. 자,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로 가면 목의 상자가 있습니다. 봐도 뭔가 위험해 보이죠? 뭔가 좀비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.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면 되죠 뭐.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. 가만히 있었으면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. 자, 이제 최상층에 도착했고요. 미친 것 같은데. 연꽃 모양 완성되었고, 예, 지붕이 오픈되었습니다. 저 길로 올라가면 보스전인가요? 설마? 스위치가 4개나 있어요. 정말 상상이랑 싸우는 건 아니겠죠? 눈은 뜰 것 같은 느낌인데. 목이 왜 이렇게 긴 거야? 하트를 주는 걸 보니 빼박이네요. 보스전일 것 같습니다. 일단 올라가 보죠. 기람인가? 그 족장님이? 아, 역시나 족장님이 나오셨습니다. 집으로 팔을 다 떨어뜨리고 때려야 되는 느낌인데. 일단 이쪽에서 공격을 하네.
대박이야. 맞아. 제가 한번 보세요.
눌러줬더니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네요. 아슬아슬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자, 하트를 얻었고 네이버 마스터 소드보다 센 거 아닌가? 이쪽 길인가요? 못 들고 가네요. 일어나기 시작했고요.
하나의 섬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끝났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